열 번째 이야기.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이.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이 동화를 들으면 아이가 자신에 대해 소중함을 알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어요. 난 키가 작은 편이에요. 난 힘센 친구에게 맞을 때도 있어요. 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는 수줍음을 타요. 내가 친구에게 맞고 울면 모두들 이렇게 말하지요. 바보같이 왜 다른 애한테 맞니? 내가 정말 바보일까? 난 힘센 아이들처럼 다른 아이를 때려줄 수는 없어. 그래도 난 괜찮아. 난 내 동생을 안아줄 만큼은 힘이 있거든. 내가 사람들 앞에서 쭈뼛거리면 모두들 이렇게 말하지요. 쟤는 너무 수줍음을 타서 큰일이야. 수줍음을 타는 건 큰일일까? 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를 수는 없어. 그래도 난 괜찮아. 난 우리 엄마 아빠 앞에서는 노래를 잘하거든. 난 키가 작고 잘생기지도 않았어. 그러면 안 돼? 그래도 난 괜찮아. 우리 엄마 아빠는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예쁘대. 힘센 아이도 있고 약한 아이도 있고 씩씩한 아이도 있고 수줍은 아이도 있고 키 큰 아이도 있고 키 작은 아이도 있고 서로 다르지만 모두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이들이라고 우리 엄마는 말씀하셨어. 난 키가 작은 편이에요. 난 힘센 친구에게 맞을 때도 있어요. 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는 수줍음을 타요. 그래도 난 괜찮아. 나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니까.